안녕하세요, 여러분.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저희 구독자 대비 40%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 콘텐츠를 도와주실 여성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지 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나름 좋아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네, 나이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자, 일단 운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런 팔뚝살을 빼고 싶다, 아니면 등살을 빼고 싶다, 그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면은 웬만큼의 도움은 되겠지만 뭐 드라마틱한 효과를 바라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뭐 전체적인 감량을 하지 않은 이상? 맞습니다. 저는 일단 실질적으로 어떠한 타겟팅 부위를 해서 그 부위에 있는 지방을 빼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팔뚝살 같은 경우에는 삼두 근육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지만 지방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몸 비율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골고루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 팔뚝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면 뭐 등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일단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기능적인 능력을 길러주셔야만 이제 살이 빠지는 거지, 어떤 뭐 제2 영상을 보시고 뭐 팔뚝살이 이렇게 해서 빠진다, 아니면 뭐 엉덩이살이 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이제 스쿼트입니다. 하체를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운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쿼트를 굉장히 이제 무거운 무게로 하실 수 있는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자세이긴 해요. 그것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이제 운동입니다. 자, 이것만 있으시면 돼요. 한 자기 어깨 너비 정도의 이런 밴드를 구비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저쪽 발목에도. 네, 그럼. 네, 좋아요. 발을 살짝 벌려주시겠어요? 오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무줄을 이용한 탄성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상당히 간과하지만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운동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하는 힘만큼 이 밴드가 탄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탄성을 가지기 위해서 좀만 더 넓게 스탠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살짝 이제 스쿼트 스탠드를 좀 해보실래요? 네. 엉덩이가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만 뭐 초보분들은 이제 엉덩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세우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한 발, 왼쪽으로 한 발, 오른쪽으로 한 발, 왼쪽으로 한 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텐션 충분한가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시간 끌지 마세요. 하나, 둘, 열 발자국 갈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쪽으로 열 번. 하나, 둘, 좋아요. 셋. 네. 일단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타사두에 많은 이제 텐션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열 번 갈고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고립 운동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해요. 한 발과 한 발을 사용할 수 있는 수영 감각 기능에 좀 더 저는 포커싱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세트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종아리 근육과 이제 발목을 쓰셔야 되는데 스쿼트 자세를 완전 90도로 해보시고, 네, 이 상태에서 무릎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엉덩이 힙인지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엉덩이에 지금 좀 많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움직여봐요. 10번 시작. 하나, 둘, 좋아요. 셋, 넷, 좀만 낮추고. 다섯, 좋아요. 여섯, 힙을 움직여야 돼요. 아홉, 열, 다시 열 번 일로 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여섯, 세 개 남았어요. 두 개, 한 개. 자, 마지막 한 번 더. 자, 대퇴 사두에 힘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엉덩이가 들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좀만 더 내릴게요.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좋아요. 많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자, 살짝만 낮춰볼게요. 오케이. 좀만 남았어요. 이제 네 개 남았어요. 셋, 둘, 하나. 오케이. 자, 박수.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다이나믹 이제 엑서사이즈라 그러는데 이 운동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땀도 이제 많이 나게 돼요. 혈액순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립 운동보다는 저는 이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저희가 하체 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abduction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했는데 괜찮으시죠? 아, 눈만 쉬었다 가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힙에 도움될 수 있는 운동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엉덩이 가장 도움되는 운동은 언덕 달리기예요. 그때 후면사슬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게 되는데 지금 뭐 폐렴도 있고 뭐 미세먼지도 있고 브릿지라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좀 더 벌려보시고 네. 엉덩이를 제가 배꼽 당기는 것처럼 올려보세요. 네.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대퇴 이두, 즉 엉덩이와 연결되는 허벅지가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이걸 수축시켜 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지금 이 무게중심 그대로 무릎 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발로, 두 발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럼 여기 텐션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브릿지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뒤로 좀 살짝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두 발바닥을 이용해서 내 몸을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올리고 발바닥으로 쭉 당겨보세요. 지금 당기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쪽 대퇴이두의 텐션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 이런 밴드를 아니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요가 밴드라든지 아니면 탄성이 있는 것들로만 좀 타이트하게만 묶어주시면 돼요. 조인다 그러죠? 네, 조이는 거는 되게 세잖아요, 힙으로. 근데 이걸 바깥쪽으로 벌리는 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밴드를 사용하시면 이제 여기다가 주먹 하나를 집어넣을 정도로 벌려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전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브릿지 자세를 하고 당겨보세요. 발바닥, 그렇죠? 좀 더 높게. 자, 이 상태를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반 분들은 뭐 30초에서 아니면 1분 가까이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왜 제가 여기서 이완 수축을 안 하느냐? 여기서 제가 이완 수축을 하는 데는 더 좋은 운동이 있어서 그래요. 뭐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뭐 달리기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좀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0초만 더 버텨볼게요. 발바닥을 좀 더 당겨주세요. 오케이. 7, 8, 9. 이렇게 내려주세요. 한 30초 정도는 버틸 수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5초씩이라든지 10초 정도를 증량시켜주시고, 세트서는 저는 한 이제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여드린 이 브릿지 운동은 실질적인 이제 스쿼트나 아니면 좀 더 큰 개념의 운동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고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힙 탄력에 도움될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아리를 많이 사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한 이제 45도 정도만 낮춰보세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자유롭게 팔을 앞뒤로 하시면서, 예. 저처럼 뒤꿈치 살짝 드시고, 앞꿈치로만, 예. 앞꿈치로만. 좋아요. 여기서 팔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잔발 들어가세요. 좋아요. 예.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니에요. 빨리 더 하셔야 돼요. 모자라요. 자, 엉덩이 살짝 더 낮출게요. 팔 흔드세요. 팔 흔드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이나믹한 건데 지금 15초 지났어요. 엉덩이 좀 더 낮추세요. 엉덩이 좀 더 낮추세요. 자, 오늘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자, 화이팅! 10, 9, 8. 이거 엉덩이 들면 허벅지 써서 안 돼요. 종아리 써야 돼요. 앞꿈치, 앞꿈치! 5, 4, 3, 2, 1. 오케이. 자, 호흡하시고. 네. 한세트도 남았거든요. 아, 그래요? 또 남았어요? 힘드세요, 힘드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이나믹 한 가지 지금 15초 지났어요. 호흡하시고, 좋습니다. 자, 좀만 더 할게요. 좀만 더 할게요. 5, 4, 3, 2, 1. 오케이, 스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단순 수축 이완 운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열이 나기가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12회, 15회 지나면 근력은 괜찮은데 심폐지구력이 안 돼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큰 단위의 운동들은, 근데 이렇게 작은 단위 운동들은 자기 에너지를 나누기 때문에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동시에 같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힘드셔야 돼요. 땀이 나셔야 되고 얼굴이 빨개지셔야 되고 지금 심장 쿵덕쿵덕쿵덕 돼가지고 몸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찌꺼기를 갖고 오고 그리고 영양분을 넣어주는 그것을 저는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의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다이어트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I mean, we were just sitting back, you know, chopping it up, reminiscing about the good old days and all that. You know, tracking my roots, where I came from and where I'm going.